표현하자면 국방부 장관 정도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겠네요. 기보여, 사람 이름이라 쓸 때는 부자를 보라고 읽죠. 기보여, 여왕지, 조과, 아니 뭐죠? 아 저기 어금니 하차죠. 어금니 조아언을 호전 여휼하여 미소 지거오 기보여. 기보여라고 하면서 이제 아마 장수 내지는 자 국방부 장관을 부르면서 나는 왕지 소하다. 아니 왕지 조하다. 나는 왕의 손톱과 어금니가 된다. 원래 그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왕의 뭐가 된다? 수족. 수족을 또 다른 말로 네. 고갱 그러죠. 넓적다리하고 팔. 넓적다리하고 팔. 팔뚝갱자로 쓰는 거죠. 고갱. 수족 고갱인데 이 저기 손톱하고 어금니 정도가 되니까 손톱 어금니다. 우리 짐승으로 표현하자면 발톱하고 이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저 병사에 해당되겠죠. 내가 실제적으로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인데 맨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인데 이거죠. 그래서 가장 고달프게 싸우는 사람은 나다. 당신들은 뭐예요? 저 장수가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저 안에서 그냥 명만 하면 다냐 이런 이제 약간의 시비조가 들어가는 것 같겠죠? 자, 기보여. 나는 왕의 조화언을, 나는 왕의 손톱과 어금니가 되는 거건을, 짐승으로 하면 발톱이 되건을, 발톱과 이빨이 되건을 이게 되겠죠. 호전여 우휼라여. 어찌해서 나를 휼, 휼하면 근심할 율자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곳에 나를 삥삥 돌려서, 그죠? 나를 왜 근심하는 곳에 굴려가지고 미소 지거요. 가만히 그쳐서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가, 편안하게 하지 않는가. 소지소, 소지라는 것은 왜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없도록 만드는가. 왜 내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이렇게 나를 만들었는고. 지금 제발 이놈의 전쟁 좀 그만 좀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거기 보면은 사만은, 앞뒤에 보면 사만은, 아니 기본은 사만이, 기본은 사만이 직 장, 봉기지, 갑병이라. 직장이다면 직분이 무엇을 맡았냐면 봉기, 그러면은 봉한, 그죠? 그 기 하는 거, 기자 자체가 국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는 원래 뭐하고 통하냐면 기는 지경, 경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울 경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되니까 봉기가 되면은 거기 이제 국경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그 국경의 병갑. 국경의 군사들을, 병이다 그러면 병사들과 갑옷 뭐 이런 거니까 병사들을 담당하는 직분이라고 했으니까 뭐 요즘에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위호, 그래서 이를 부르고 불렀으니 그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 아니 이름을 불렀으니 저기 뭐야 주고편에 보면, 주고는 서경의 그 편명입니다. 저 주고편에 보면은 기보 박 위시아라 이렇게 죠. 기보가 여기는 이 기자는 뭐냐면 저 기도할 기자와 같은 기자예요. 같은 기. 그러니까 저 변경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라는 의미에서 기보 지금 표현하는 거죠. 기보가 그 박이 위니까 어기는 자를 박한다, 박하게 한다라는 거니까 쫓아냈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 그다음에 여기서 여는 누구냐면 육군의 사라 그랬네. 육군의 병사라는 뜻이죠. 왜 여기서 육군이라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는 소아의 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천자 나라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후는 몇 군을 갖는다? 몰라. 3군이죠. 4위보다 위가 되는 게 군이죠. 군은 3군이 되고 군이 몇 명이라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군이 대략, 군은 6만, 아니 참, 12,500명. 육군이니까 7만 5천 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육군, 천자의, 어쨌든 뭐 육군 그러면은 천자의 군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자의 군사의 쫄병이다, 이 소리예요. 쫄병이니까, 쫄병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뭐냐면은 사우나 호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우나 호분이다 그러면은 임금님 옆에서 임금을 지키는 사람을 표현해요. 이거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394쪽에 한번 보세요. 삼합법 어차피 시 보고만 나중에 맹자도 보려면 조금 나올 테니까 거기 보면 동시왈 삼아지 소개. 삼아지 소개. 이거 뭐 시경에도 보면은 나오고 거기 보면 호분시 이런 게 나오는데
사후, 호분, 여속 등이 있는데 다 뭐냐면은 봉사 왕지 좌우자라. 그죠? 왕을 좌우해서 섬기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호위병사들이 되겠죠. 사우는 왈 뭐냐면은 범 국지 용역지 산이. 그죠? 나라의 그 힘쓰는 선비가 아저 뭐죠? 군사가 되고 하니 능 오병자 속언이요. 그래서 오병이라는 것은 대오를 그죠? 대오를 지어서 오병을 쓰는 부치 오병이 오병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힘쓰는 군사들. 그다음에 호분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장선호 왕이 추이 졸로요. 왕의 그 앞뒤를 그죠? 앞뒤를 그 맡아서 다시 말해 호위병사니까 앞뒤를 맡아서 추이 졸로 대오를 지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역시 호위무사들. 그다음에 여분이라라고 하는 것은 장집과순협 왕거. 그러니까 왕의 수레 옆에서 방패와 창을 잡고서는 다니는 사람. 이건 무장군사들이 되겠죠. 무장호위병들이니 차소위 조화자 예라 아니 뭐죠 조 손톱 조자 다 조화자 다 조 어쨌든 말단직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화라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뭐 육군의 병사들에서 상관없고 어쨌든간에 이게 왕이 항상 따르는 곳이라기보다도 실은 육군의 병사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왜 나를 이 근심스러운 곳에서 구르게 만드는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니 아니 기보라는 사람이 기보라는 사람한테 내가 쫄병이 나를 좀 편하게 하지 당신들은 말이야 나를 이렇게 구르게 하느냐 내가 왜 전쟁터에다 구르게 하고 왜 이렇게 내가 나 집에 못 가게 이렇게 만드느냐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죠 부모가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왜 나를 좀 쉬지 못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2장 기보여 여 왕지 조사원을 호전여 우휼하여 미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칠 지로 보셔야 되네. 지지 이를 지자 지지요. 기보여 나는 왕의 손톱 같은 군사이건을 어찌하여서 나를 휼 그저 근심스러운 곳에 구르게 하여서 자 이를 지자 이르러서 그치게 하는 바 그치게 하지 아니하는 거 이를 지자 지라는 건 집에 가서 그저 집에 가서 왜 나를 쉬게 하지 못하는 거. 3장 기보여 단 진실로 단자죠. 기보여 단 불충이로다. 호전여 우율하여 유모지 시옹고. 저게 내준 거 저녁밥 옹이죠. 저녁밥 옹자. 기보여 진실로 총명하지 못하다다.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왜 군사들의 불평불만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어찌해서 나를 그죠? 근심스러운 곳에 구르게 해서 어머니가 이때 시라고 하는 것은 주장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혼자 다 밥을 짓게 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밥을 지으려면은 뭐예요? 저기 땔나무도 해와야 되고 저거 가서 물도 기울어 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름이라면 그럭저럭 지낸다지만 실은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얼음 뚫고 가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러다가 우리 어머니 지금 여기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혹시 홀어머니를 남겨뒀다면 더욱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어지러운 상황에 항상 저기 뭐야 그 정력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군사가 그 신세 한탄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자 거기 보면은 기보 3장 장 4구 밑에 전체 해설을 놓은 걸 보면은 서해 2위 자 선왕지시라 하고 이거는 이제 모시에서는 바로 선왕을 풍자한시라 하고 또 설명하는 자가 우이 선왕 39년에 전후 천묘할 때 선왕 39년에 천묘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할 때에 왕사들이 그죠 왕의 군사들이 패저고 강씨지 융 강씨의 그 융들에게 다 패하고 패했음이라 공을 패했다라니까 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므로 군사원이 작차시라 하니라 군사들이 원망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니라. 동네 시왈 태자 진이 간 영왕지 사이에 왈 자 아 선왕 여 선 유 평왕으로 이탐 천하여 지우 금 미 이라 하니 지금 태자 진이 태자인 진이 영왕에게 간하는 말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선왕인 그죠 여왕 선왕 유왕 평왕으로부터 그죠 평왕으로부터 평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탐쳐라. 다 뭐예요? 그 하늘의 그 화를 탐했다니까. 이게 다 뭐 불러들여서 지우 금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이 다 없어지지 아니했으니. 그런데 천왕은 중웅의 군주 이건을 그렇게 돼 있죠. 중웅지 주원을 지여 유여 병수지하니 다 유와 여와 함께 나란히 해두었으니 그 말이 비록 좀 지나치나 아무리 선왕이 편안하게 했다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죠? 이 금세 뭐 나라가 좋아질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시지 소작한데 이 시에서 풍자하는 말을 보건대 자 진지 아니 태자 진의 말이 이렇게 되겠죠. 태자 진의 말이 기 무소 자여와 어찌 그 부터한 바가 없겠는가 다 근거 있는 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근거 있는 말이라 다만 금고지 심은 건데 지금 그 시의 그 문장들을 살펴보건대 미위 견 필위 선왕 이인이 이걸 꼭 반드시 선왕이 된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으니 아래도 마찬가지다. 주자는 지금 선왕이라고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기 뭐 좀 별로 달갑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전국이 조금 안정된 상태니까 이런저런 시가 나오겠죠. 아예 유왕 여왕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시 자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제 시를 보는 전국을 보는 입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좀 보여지네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기보여 여왕지 조화언을 호전여 우휼하여 미소지거오 부예라. 기보여 여왕지 조사언을 호전우 우휼하여 미소지지요 부예라. 기보여 단불총이로다 호전여우 휼하여 유모지 시용고 부예라. 기보시 3장이라 1장은 아거 그러면 되겠죠. 아거 그러니까 아자를 이제 오로 보는데 오어뭐 이렇게 오. 그 다음에 2장은 사지 그러니까 사지니까 하나는 시로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장은 총옹. 그 다음에 백구. 백구는 유명한 시죠. 천자문에 나오는 시죠. 교교 백구여 시가 장묘라. 뭐예요? 백구식장이 나오죠. 거기서 백구식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교교. 교교 백구여 시가 장묘라 하여 집지 유지하여 이영 금조하여 소위 금인이 언 소욕해 하리라. 자 희고인 그죠. 희고인 하얀 망아지가 교교한 망아지가 아장 내 저 뭐예요 장 장이라 그러는 게 내 농장 내 마당 채전이죠. 채전에서 싹을 뜯는다라고 내 그죠 내 채전밭에서 내가 지금 기꺼이 모는 채전밭에서 싹을 뜯는구나라고 하면서 뭐예요 집지 유지하여서 메어놓고서는 그죠 메어놓고 이영 금조하여 지금 오늘 아침이 오래 하여서 오래도록 하고 이 아침이 오래 가기를 빌면서 소위 이른바 이인이 이에 여기에서 그죠 언 여기에서 뭐 하게 하라 소욕해 하리라. 지금 백구라고 하는 것은 하얀 망아지가 되고 지금 우리 집에 온 손님이 타고 온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 망아지 하니까 순백의 깨끗한 망아지니까 이걸 타고 온 사람도 역시 마음이 깨끗한 그래서 현인이 지금 타고 온 망아지입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이고 훌륭한 분인데 이분을 좀 붙잡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놈의 망아지가 지금 내 태전 다 뜯어먹고 있네 하고서 자 멀리다 놓고서는 그저 먼 데다가 뭐예요 매야 두면은 손님이 급한 일이 있어도 빨리 갈 수 있어요? 못 가게 만들게 조금이라도 내 곁에 더 두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이 길게 이 아침이 오래 가도록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그저 오랫도록 여기서 거닐면서 쉬게 했으면 좋겠다 쉬게 하리라 라는 좋은 손님을 지금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손님을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뭐 현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른바 나라의 정사를 다시 그저 본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군주가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꼭 군주라고 아니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집에 좋은 손님이면 이렇더라. 이왕이면은 군주가 이랬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요까지를 보시면 되겠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거예요. 태평성대다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현인들을 두루두루 등용해서 자 이제 나라의 정사가 안정된 상황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조금 이따가 이제 봅시다. 나머지는 뭐 쭉 보시고 아 이 참 유명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고 396쪽에 보면은요. 369쪽에 위차시자 이 시를 지은 자는 이 현자지 그 현자가 갈까봐 그죠? 갈까봐 써있자니까 현자가 갈까봐 불가유 가서 가히 머무르지 못할까봐 그러므로 못할까봐 타기기 소승지 구로 그 타고 온 망아지에 망아지에다가 망아지가 시가 장묘 내 지금 최전에 저기 뭐야 그 싹들을 다 뜯어먹은 데다가 의탁하여서 그죠? 탁 의탁하여서 뭐냐면은 집유지하여 딱 메어두어서 석이 영금조하여 그 이 아침이 오래도록 그죠? 오래도 오래가게 하여서 사사인으로 그러니까 이 아침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손님이 계속 있도록 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드거 차 소욕해 하여 바로 이곳에서 소욕해 하여서 이 불거케 하니 가지 못하게 했으니 약후인으로 유객이 투기 비녀장 할자가 되죠. 할 어 정중예라라는 이 유명한 그 할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녀장을 아니 투기하러 정중 그러니까 비녀장을 저 우물 속에다 집어 던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투할 정중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뒤에 뒷날 후인이니까 뒷날에 뭐냐면 손님을 머무르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타고 온 수레에 비녀장을 저 아예 우물 속에다가 빠뜨렸더라라는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거기 지금 제가 여기다는 안 써놨죠. 안 써놔서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후한서 참 전한서 그냥 한서 그러면 전한서죠. 한서 어디에 들어가면 유협전에 있어요. 유협전이다 그러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협객전 이리저리 이제 세상 다니면서 의로운 일들을 하는 그 협객전인데 유협전에 보면은 유협전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진준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준 유협전에 이제 한 일곱 명인가가 소개가 되는데 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끔가다 이것도 여러분들 인용 많이 해가지고 쓰이는 말이라 진준이라는 사람이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항상 그냥 술을 잔뜩 마셔요. 잔뜩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저기 집안에 이렇게 와서 많이 놀러 왔죠. 술 좋아하니까 또 술 좋아하는 또 저 손님들도 많이 오겠죠. 많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 손님이 이제 우리 집안에 가득 차있다가 아예 빗장문 걸어 잠가버려요. 대문에 빗장문 못 나가게 어떤 마시를 꽁꽁 걸어 잠고 그 다음에 그 손님이 타고 온 수레의 그 비녀장 그러니까 이제 바퀴 굴대에다 벗겨지지 않으려고 이제 지른 그 대못이니까 만약에 비녀장 여기 지난번에 뭐였었죠? 이게 여기가 빼져버리면 나중에 울퉁불퉁해서 이게 휠 빼버리면은 그죠? 이게 그 나중에 굴러가다가 빠져버리니까 그걸 아예 빼가지고서는 저기 우물 속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갈 수가 없죠. 어쨌든 그건 다 수리해야 될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투할 정중이라라고 하는 그 비녀장을 우물 속에다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이 일까지 생겨납니다. 이제 그런 일이 결국 뭐냐면 여기서 마치 백구를 다 메워둔 것과 같이 그 손님이 오래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의의 뜻이 되는 거죠. 자, 2장은 교교 백구요. 교교 백구 시가 장곽, 콩잎 곽자가 되죠. 콩잎곽. 장곽이라 하여 말들이 뭐 콩잎 워낙 좋아하니까 집지유지하여 이영 금석하여 소위 이인이 언 가객해 하리라. 자, 교교한 깨끗하고 희고 그저 희리흰 백구가 흰 망아지 깨끗하고 깨끗한 희리흰 백구가 시가 우리 그 최전에서 콩잎을 뜯어먹는다고 하면서 이놈의 망아지 저쪽에다 메워두는 거죠. 집지유지하여 꽁꽁 메워두고서 이영 금석하여 오늘 저녁을 오래하게 하여 다시 말 이 저녁이 오래 가도록 그죠? 하면서 소위 저 손님이 저 사람이 언 가객해 하리라 여기에서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리라. 그럼
교교 백교 비연 내사면 이공 이후하여 일례 무기케 하리라 신이 우유하여 신이 우유하여 면이 둔사어다. 자, 깨끗하고 깨끗한 그 흰 망아지가 비연이 비 우리가 주역의 괴상으로는 참 분연 아까 그러니까 비로 읽죠. 산화 비괴고 그러니까 분연 비연 다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분연이 또는 비연이 비연이 오게 하면 사자는 전부 다 그러니까 어조사를 굳이 해석하지 않고요. 비연이 오게 하면은 이공 이후하여 그대를 뭘로 삼고 그대가 온다면은 내가 공의 벼슬도 줄 것이요 재우의 벼슬도 줄 것이요. 그러니까 아, 이 노래를 한 사람은 천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천자고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 선왕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대에게 공벼슬을 주고 후벼슬을 주어서 일례 무기케 하라. 일례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일자 즐거울 예자가 되니까 편안함을 일례함을 오래도록 하게 하라. 기약 없게 하리라라는 뜻 거니까 그대를 편안하고 즐거움이 아까 기약 없게 하리라. 신이 우유하여 그 다음에 그대가 우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유하다라는 것도 그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뛰어날 우자가 되고 편안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편안하게 놀다 이런 뜻이니까 한가롭게 그 삼가 그대를 한가롭게 하며 그 다음에 면이 뭐예요? 둔사하다. 그러니까 그대여 은둔하지 말지어다. 은둔을 면하게 할지어다 하니까 내가 그대를 그대에게 벼슬도 주면서 그대에게 너무 많은 일도 시키지 않겠다. 그대 그냥 복잡 머리 복잡한 일 안 일어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대 숨 저기 뭐야 그 숨지 말고 나와 더불어서 그저 오여 이미지 하노라 아까 그 얘기죠. 나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얽히고자 같이 벼슬을 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군주가 있으면 참 좋은 나라가 되겠죠. 어. 자 여기 또 연관된 좋은 또 저기 뭐야 옛날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지금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앞뒤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언승백구자 그죠? 이 백구를 타고 온 자가 약기 극내면 만약에 즐겁게 해서 온다면 즐겨서 온다면 즐거워서 온다면 이 위공하고 곧 그대로서 공을 삼고 이 위후하여 그대로서 후를 삼아서 일랑 무규이라 하니 그죠 편안하고 즐거움을 기약 없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끝까지 그대를 일락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유원 무슨 말과 같다 뭐냐면 횡하 오라 대자면 왕이요 소자면 후라라는 말 오라 아까 그러니까 황이요 그죠 이 전 횡으로 지금 전 횡으로 읽으세요 사람 이름. 전행이었고 오라 그대가 오기만 한다면 크게는 내가 그대를 왕으로 임명할 것이요 작게면 후로 임명할 것이다. 이때 왕 나온 거니까 한나라 때 얘기예요. 이때는 이제 황제가 되고 황제라는 칭호가 있으면서 제후를 뭐냐면 공이나 제후를 전부 다 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내가 그대를 왕으로 삼을 것이요 서로 적다 하더라도 그대를 제후로 삼을 것이라. 가니 기 가이 과 우유하고 결어 은사여 종 불아 고제라 하니라 그죠 어찌 가히 그죠 이 우유함에 지나치고 또 뭐냐면 숨는 것을 결단하여서 끝내는 나를 돌아보지 않을고 아니하랴라고 하니 기애지 절이 그 사랑하는 마음의 그 간절함이 불려 호작지 부정미여 예를 들면 내게 좋은 벼슬이 있어서 좋게 메어두지 못 어때 아무리 좋은 벼슬이 있더라도 내게 뭐요 메어두지 좋게 메어둘 수가 없음을 알고 그죠 유지고 고육지책으로 지금 뭐예요 이렇게 지금 머무르게 하여서 그죠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불률 기지 부득수라 그 뜻을 마침내 이룰 수 없게 이룰 수 없게 맞나요 이룰 수 없게 한 것이라 뭐뭐 할 뿐만 저 뒤에 보면 부지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데 그 유지고 그냥 그 머무르게 하려고 그죠? 억지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니까 애쓰기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그 뜻이 이루어지 못한 거죠. 이루어지 못한 걸 불률 그죠? 긍휼이 여기지는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좀 시가 좀 약하다 이 소리. 이 정도만 갖고는 어떻게 현인이 머무르겠는가 뭐 이런 뜻으로 해석했는데
제가 요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보면은 횡아래라 대자면 왕이요 소자면 후라라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글귀인데요. 그 사기 전담열전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횡이라 그러면 전시 그러면 누구예요? 제 나라 아 왕족이겠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 제 나라의 그 종 아 이게 진나라 말기 때 한나라 한나라 맞아요. 그 전시의 후손인데 만약에 그 진나라가 쓰고 난 뒤에 지금 뭐냐면은 그 전담 그다음에 전영 이 사람들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서는 야 우리 제 나라 다시 이렇게 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어쨌든 진나라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한고조 유방이 들어서면서도 다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어느 섬으로 들어갑니다. 섬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소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고조 유방이 아 저 전횡을 자 불러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전에 그 올 그 유방이 보내는 그 사실 한번 죽여버린 적이 있어요. 삶아 죽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금 등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혹시 그 여생 그 역생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우가 또 무슨 장수예요. 그러니까 부르다가 이 동생이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안 올까봐 절대로 내가 이제 당신에 대해서 절대로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의 전횡 내아 대자맨 왕이요 소자맨 내 후이라 이에 후를 줄 것이라 그런데 불내면 오지 않는다면은 차 거병 가주원이라 내가 병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게 하노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오라라고 아예 못 박아둔 거예요. 야 이 상황까지 오니까 이거 갈 수도 없고 아니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서는 일단 가기로 해요. 가기로 하는데 모두가 다 간 게 아니라 500명 무리가 아마 숨어 살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잘 따르는 사람 두 사람 데리고 가죠. 가다가 이게 고민스럽죠. 참 내가 그래도 제 나라의 저기 옛날에 왕족인데 왕족이고 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세운 뜻이 있었고 또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저 한왕을 다시 섬기겠는가 하면서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하니까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방이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따라갔던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두고 자기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들고서는 이제 갔더니 유방이 어떻게 돼요? 이 군주의 예로서 이제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도 자살해버려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중에 섬에 남아있던 500명 무리들도 다 죽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이게 전횡 500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훗날에 굉장히 숭앙되는데 오늘 그 중국 청도 있죠. 그 청도가 바로 전횡 500사의 관광단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충청남도 지금 보령시 거기 보면 외연열도라고 돼 있죠. 외연열도 녹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군산시 그 어청도 있는데 어청도에서 이 전횡을 당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나중에 우리가 백길에 무탈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이 중국인이 하지만 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동이족이라 우리가 흔히 일컫는 사람들이죠. 전시 제나라가 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은 이제 시 읽는데 재미있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그 무당들이 또 모시는 사람 가운데 중국에 누가 하나가 있죠? 장빈가요? 관훈장을 참 모시죠. 관훈장. 저 동묘에 보면은 그래 동묘에 관훈장 모셔놓고 있잖아요. 명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와줬다는 의미로 해서 나중에 내내 이걸 모시는 사당 하나 만들어라 해서 동묘를 만들어놨는데 그 관훈장을 누가 저기 뭐야 모시느냐면은 그 저기 그 뭐죠 이 푸닥 무당들이 이렇게 모셔요. 그러니까 동묘에 가면 무당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은 개방이 안 됐는데 예전에 좀 개방될 때 보면은. 아예 그 안에 들어가서 무당들이 술 마시면서 어쨌든 그 관훈장 모시는 그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군 가운데 또 무당들이 모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저기 누구죠? 조선 초기에 그 죽임당한 사람. 자, 남이 장군. 남이 장군도 예, 저기 뭐야 저기서 모셔요. 그 다음에 여자 가운데 누구 하나 또 모시는데. 요새 그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장.
교교 백구 제피 공곡하니 생추일속 이로서니 긴 여우기로다 묵음 옥 이음하여 이유 하심 이로다 이어다. 깨끗하고 깨끗한 흰 망아지가 백구가 저 빈 골짜기에 있으니 빈 골짜기에 있으니 아니 저 빈 골짜기에다 메워뒀겠죠? 갖다 메워둬.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굶어주고 만드니까 생추일속 이로다. 그래서 꼴 한 다발을 먹였도다. 긴 여우기로다 그 사람이 옥과 같으니 옥과 같은 군자다라는 거죠. 옥과 같은 군자니 금옥 그죠. 그대 음성을 이음을 그대의 음성을 금옥처럼 여겨서 무자는 맨 나중에 해석하면 돼요. 유이하심 마음을 멀리하는 마음을 유 두지 말지어다. 자 내가 그대를 잘 돌봐줄 테니까 제발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지금 부른 노래입니다. 어쨌든 현인을 붙잡아 두려는 그 어쨌든 괴락한 그 군주의 마음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교 백구 시가 장묘라 하여 집지 유지하여 이영 금조하여 소이 이인이 언 소욕해 하리라 부예라. 교교 백구 시가 장곽이라 하여 집지 유지하여 이영 금석하여 소이 이인이 언 가객해 하리라 부예라. 교교 백구 비연 내사면 이공 이후하여 일례 무기케 하리라. 신이 우유하여 면이 둔사 얻아 부예라. 교교 백구 제피 공곡하니 생추 일속이로서니 긴 여우기로다. 모 금옥 이음하여 이유 하심이어다. 부예라 백구 사장이라. 1장은 묘조요. 2장은 곽석 객, 네. 3장 골치 아프죠. 4를 이제 시 이렇게 되겠죠. 후, 기, 유, 사. 4를 원래 시시하고 시시하고 후, 유 이렇게 되겠죠. 후유. 그러니까 4를 시로 할 거 시, 기, 시 이렇게 되는 걸로 또 해요. 그 다음에 4장은 곡소곡 그 다음에 음심 그 다음에 3장 황조. 옛날에 우리나라 시에도 황조가 있죠. 황조와 지부우곡하고 무탁무속이어다. 차방지니 불아 금곡인된 어선 어귀하여 보가라고 해야 되나 보가 방족하리라. 꾀꼬리야 지부우곡 당나무에 모이지 말고 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종이 만드는 그 나무죠. 그런데 이 당시가 종이 만들 때가 아니죠. 당나무로 그 옷감을 예 당나무로 옷감도 짠답니다. 참은 왜냐하면 섬유질이 있어서 종이를 만들듯이. 그래서 우리 종이로 만든 그 옷도 있다는 거 아세요? 종이로 이불도 만들고 해. 왜냐면 그 어차피 그 섬유소니까 당나무에 안지를 말라. 그 비만화 맞으면 돼요. 그래서 아니 당나무 같은 게 두루두루 쓰임새가 있는데 앞에서 지금 주자 같은 게 악목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무에 대해서 악이다 호다 얘기할 필요 없죠. 당나무에 앉지 마라. 그리고 아속 내 곡식을 쪼지 말라. 뜯어 내 곡식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심어 정석껏 심어놓은 저 나무들 쪼지 말고 모여서 그거 훼손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내 곡식 먹지 말라. 차방치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황조다 그러면 봄에 우는 꾀꼬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쁘다고 봐줬더니 말이야 내 집 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뜯어먹고 있더라. 차방지인이 이 나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돼요? 나를 곡이다 그러면 이제 좋게 여기지 곡식 곡자니까 여기서는 좋을 곡자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를 좋게 여기지 아니할진데 그죠? 나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앞 뒤에는 곡식 곡자 맞죠? 네. 좋게 여기지 아니할진데 어서 너기라 내가 돌아가서 아 방족하래 우리 방족들에게 그저 돌아가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황조요 우리 황조가 같은 경우도 고려 때 읽었던 황조가도 뭐였냐면은 그 고려로 시집 왔던 여자가 저 중국의 여자였죠.
자기를 그 이 뭐에 시야 싸움이나 이렇게 이렇게 붙어가지고서는 박대하니까 도망가면서 불, 이 도망갔었죠. 자기 나라로 도망가게 하라 떠났죠. 그랬더니 왕이 쫓아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황조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벼슬 가치로 보자면은 나를 대우해 준다고 참 재밌는 짓인데 앞에 백구시로에서 나를 이를테면 이렇게 해서 모셔서 그 내가 남아서 벼슬을 했더니 그랬더니 나를 끝까지 잘 대우해 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지금 못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나를 부를 때는 마치 나에게 온갖 대접을 대우를 다 해줄 듯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더라. 그러니까 나 이 나라에 못 있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황조야 황조야 그러면 누를 황자니까 좀 신분이 높은 군주를 표현하겠죠. 군주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나를 헐뜯는 무리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대우를 그래서 이제 모시 같은 경우는 역시 선왕을 풍자한 시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쭉 표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 같은 경우는 황조 황조와 무지 무상하고 무탁 아량 곡식양자가 되죠. 아량이어라 기장양자 쌀밑자 기장양자 차 방진이 불가 여명이란 데는 언선언귀하여 보가 재형하리라. 자 황조야 황조야 뽕나무에 앉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내 기장을 쪼아먹지 말지어다. 이 나라 사람들이 가히 더불어서 밝게 하지 않은데 자 나를 데려다가 밝은 정치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따르는 자들이 없더라. 이거는 결국 뭐예요? 군주가 위에서 질서를 안 잡아줘서 생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나만 불러놓고 현인 하나 불러놔놓고 이게 되겠느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 이제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표현했고 3장 황조야 황조야 무집 우 상 이게 도토리 나무 허 상나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허 우어하고 무탁 아서어다 타방지인이 불가여차된 언선언귀하여 보가 제보하리라 황조야 황조야 상수리 나무 뽕 뭐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에 앉지 말라 내 우리 기장을 내 기장을 쪼아먹지 말지어다. 나 이 나라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서 처하지 아니하는데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더니만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여서 언선언귀 돌아가서 우리 제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작은아버지들에게 그저 집안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 제부들에게 돌아가리라. 정치에 크게 실망하고서는 지금 형인이 돌아가는 건데 그 뒤에 보면은 동네 여시왈 선왕지 말에 그저 선왕의 그 말기에 민유유소자 백성들이 뭐요 그 살 곳을 곧 살 곳을 잃어서 잃은 자가 의 타국지 가거라 다른 나라에 가서 거찰 뜻을 두었다가 급기 집피하에는 저 그곳에 이르러서는 또한 불약 고향언이라 고향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이 욕귀하리라 돌아갈 것을 생각하였느니라 생각하여서 돌아가려고 하였느니라. 이건 일반 백성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뜻으로 보면 그건 아니죠. 이제 그 나라의 벼슬사례 가면은 나를 잘 대우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갔더니만은 은둔에 있던 나를 가지고 불러냈더니만은 그러지 못해서 내가 떠나겠노라라는 그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자 황조 황조야 우집 우곡하고 무탁 아속이어다. 타방지인이 불아 금곡인된 언선언귀하여 보가 방족하리라 비해라. 황조 황조여 우집 우상하고 무탁 아량이어다. 차방지인이 불가 여명이란된 언선언귀하여 보가 제영하리라 비해라. 황조 황조야 무집 우허하고 무탁 우서어다. 차방 지인이 불가 여철안된 언서언귀하여 보가 제보하리라 비에라 황조 3장이라 1장은 곡속 곡족 그 다음에 2장은 양명형 그러니까 명자는 망형은 항 뭐 이런 식으로도 있겠죠. 어쨌든 동그라미 이응 그 다음에 3장은 허서 처귀부 다음에 아행기야 내가 저 들판을 그 들판을 거닐도다 내가 들판을 거닐다
들판을 걸어가다. 내가 저 들판을 그 들판을 걸어가다. 왜 그랬을까요? 자, 아행키아하니 이거 뭐예요? 페페 기절어라. 기절어라인데 기절어라. 기절어라. 밑에 기절어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페페 기절어라. 페페라는 말 어디서 나왔었죠? 감당나무. 페페 감당을 물전물벌하라. 물전물패하라. 이렇게 나왔었죠? 저 우거지고 우거진 그 감당나무를 그저 자르지도 말고 베지도 말라라고 할 때 페페라고 나왔었네요. 아행기하오니 페페 기절어라. 혼인지 고로 원취이거 혼이 이야 불... 아, 그 다음에 길을 휴기죠? 휴기란데 보가 반가호리라. 내가 그 들판을 지나서, 이건 지나서 하는 게 낫겠네. 그 들판을 지나서 저 지나가는데 뭐야 기저 저 개똥나무가 우거졌더라. 혼인의 연고로 나아가서 너에게 살았으니. 그래 이 손 이거니까 내 거처로 나아갔으니. 내가 그러니까 혼인해서 그냥 혼인해서 너에게 시집갔으니, 너에게 뭐 장가갔으니 뭐 이렇게 되겠죠. 너에게 시집갔으니 그런데 네가 나를 길러주지 아니하였 쓰니 그저 길러주지 아니할진된 네가 나를 길러주지 아니한다면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 처음에는 말이야 신혼초에는 잘해준다 해놓고 나서 또 딴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짐 싸들고 가겠노라 지금 표현했습니까? 내가 그 아니 국제결혼이라기보다 이게 중국 내에 지금 보면 야니까 저 제후국들에서 이제 천자 믿고 뭐 이렇게 시집을 오고 아니면 그 대부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맺는 거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먼 길 따라 그 들판을 걸어왔다니까 천리박 저 먼 길 따라서 지금 온 거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어쨌든 천리박 먼 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리박 먼 길에서 오는데 보니까 야 개똥나무가 우거졌더라. 개똥나무 우거진 걸 보면서 야 우리도 나중에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림이 그저 알콩달콩 잘 살겠구나 우거진 모습을 했더니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네가 나를 우거지게 키우기는 그냥 나를 박대만 하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나 집으로 갈란다. 아행기하여 언체 기 뭐예요? 축인가요? 기축? 뭐 소리 저 축. 아, 축하라. 축호라. 혼인지 고로 언취 이숙하니 이 불아육이란데 언기 사복호리라. 내가 그 들을 지나 이렇게 그들을 지나가면서 채 소리쟁이를 캐놔라. 소리쟁이가 좀 큰 적인가요? 소리쟁이 지금 열매도 이게 열매던데 소리쟁이를 먹는 건가? 악한 나무니까 안 먹는 거겠죠? 소리쟁이를 뜯노라. 가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뭐 소리쟁이도 뜯어가면서 뭐 툭툭 쳐가면서 이런 뜻이겠죠? 소리쟁이 혹시 염색하는 데서 나요? 별걸 안 찾아봤네. 자, 그 다음에 혼인지고로, 혼인의 연고로 이숙, 내 숙소로, 그냥 내 집으로 뭐 이런 내 숙소로 나아갔으니 내가 나를 길러주지 아니할진대 나는 돌아갈 것을 그저 돌아가리라 돌아갈 것을 생각하리라 돌아가리라 이렇게 보면 되고 아행기하여 언체 기복 무복자죠. 무복자 이제 무복호라 불사구인이요 그 다음에 구이 신특은 성불리부나 역지이인이라. 내가 그 들판을 지나가면서 저 물을 캐노라. 옛 혼인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그죠? 이 신특 너는 그죠? 너는 새짝 내가 내 새짝을 구함은 성자는 지금 이게 지금 어디냐면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밑에 창고문헌에 창고에 보면 논어 안연편 10장에 보면은 자장이 선생님 숭덕 변혹이 뭡니까? 덕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의욕됨을 분별하, 미혹됨을 분별하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뭐라고 하냐면 주충신하며, 그죠? 충신을 주장으로 하면서 사의, 의로 옮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충신을 기본으로 하여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는데 의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숭덕이니라. 그런데 애지란 욕기장,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고자 하는 것이고 오지란, 미워한다는 것이라는 것은 욕기사, 그 죽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바로 뭐냐? 기욕기생이요. 그죠? 이미 살고자 하면서 또 하는 짓을 보니까 꼭 죽을 짓만 골라서 하더라라는 거죠. 우욕기사 시옥냐. 그 죽을 짓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욕됨이니라, 미혹됨이니라. 성분리부여 진실로 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죠? 오히려 다만
개의적은 짓만 하로다라고 이렇게 그 번, 저기 뭐야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주자나 등등은 뭐 여기에 어울리지 않고 딴 데로 옮겨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요 내용 자체가 그 맞죠. 그러니까 네가 진실로 뭐예요? 부유하려고 할진된. 부유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조강지처 잘 해리고 그죠? 이 살림을 이끌어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여자한테만 자꾸 한눈 팔고 다른 데만 한눈 팔고 하고 하면서 괴이한 짓만 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같이 못 살고 가겠노라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 부부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죠? 나라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괴이적인 짓만 하더라. 자, 백성들 편안하게 잘 살아서 제 땅에서 농사짓게 하는 것이 부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전쟁이나 일으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유황의 그 미녀 포사인가요? 포사죠? 미녀 포사 같은 여자만 데려다 놓고서는 그저 이상한 짓만 하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아행기야 선 자, 그거 참 거기도 공부할 거리가 하나 있어서 봐야 돼요. 왕시왈 선왕의 궁행인이하여서 옛 임금이 몸소 인의를 행하면서 이도 민후라 백성들을 후덕한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뜻이죠. 도자는 인도했는데도 유이위 미야하여 오히려 다 하지 못하여서 그저 미흡하다고 하여서 그다음에 어떻게는 이때 선왕이다 그러면 옛날 성군에 해당되겠죠. 뭐 요순이나 주나라의 그저 무왕 같은 분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나라에 해당되니까 무왕 때라 보시면 돼요. 무왕 성왕 때 우 건관 치사하여 그래서 관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스승을 세워서 스승을 두어서 이 효우육연임휼 이 육행으로서 이 여섯 가지 행실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자 요 내용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봅시다.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자 그 효라는 건 뭐냐 위기유 부모예라 다 그 부모를 둠이 있음이라 그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누구든지 부모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부모 있음을 위해함으로 위다니까 위해함으로 그래서 효로서 가르쳐줬고 가르쳤고 또 위기유 형제 사람에는 다 형제가 있죠. 그 형제가 있음을 위함으로 형제가 있으니까 형제 있으면 형제끼리 위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교이 우요 그래서 그 뭐예요 우로서 우애로서 가리킨 거 일단 우애의 뜻입니다. 그다음 위기유 동성이라 그뿐만 아니라 또 동성의 친척들이 있죠. 동성이 있는 것을 위함으로 그 다음에 동성끼리 어떻게 된다? 화목해야 되는 것을 화목함을 가리켰고 또 그 다음에 동성뿐이냐 결혼을 해서 또 이성끼리 또 얽히지는 거죠. 그래서 위유 이성녀라 이성이 있음을 위하였으므로 교이 뭐예요? 인으로 읽으세요. 저 혼인할린 그래서 그 뭐예요? 인척 간에 화목해야 됨을 가르쳤고 그래서 혼인할 인도 되고 화목하니까 이제 이때 화목한 것은 누구냐면 인척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인으로서 가르쳤고 또 그것뿐이냐 인위 인리 향당 상보 상예라 우리끼리만 가족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있고 이웃 마을이 있고 향당이 있고 향당끼리 서로 어떻게 되냐 상보 상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보호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야 함으로 교이임 다 뭐냐면 책임감으로서 가르쳤고 왜냐면 이웃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내가 좀 돌봐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상주 상구 그 다음에 서로 뒤에 지금 보면은 아까 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향리향당이다라는 거 우리 정전법 농사를 같이 짓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각각 맡은 책임이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어렵다 그 다음에 병이 났다 그러면 서로가 구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뭐 꼭 국가에서만 해주기 전에 먼저 그래서 상주 상보 서로가 구원해주고 서로가 또 구유를 해줘야 되므로 그래서 되냐 휼로서 가르쳤느니라 그래서 2위 뭐예요 도교지인된 다 이걸로서 어떻게 돼요 가르쳤는데 혹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 그죠. 그러므로 또 어떻게 되느냐 관사로 하여금 그 다음에 또 따르지 아니할까봐 또 때로 어떻게 돼요 서기 덕행이 권지요 그죠. 그 덕행을 글로 가르쳐서 말로만 또 안 되죠. 덕행을 또 글로 가르쳐서 권면했고 또 이도 권진 또 한가 또 권하기만 하면 또 뭐냐 또 따르지도 않을까봐 어시 유호 불료 불목 불연 아니 불인 부재 불임 불률에 불률하면은 그저 불률에 형벌을 두었으니
요즘에 중국에서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은 그죠 법으로 처벌한다라는 식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에 다 예 근거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바야흐로 이때 안유 여차시 소자지 민호 이때 안자는 어찌 안자가 되는 거죠 어찌 시와 같이 이렇게 그죠 이러한 이 백성난함이 있었는가라고 표현했는데 예 아무리 이렇게 두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아직 그저 다 교화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죠. 당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아행 지하하니 패패 기절어라. 혼인지 고로원 취거하니 이 불아휴기란 된 보가 방가홀이라 부해라. 아행 기하여 언체 기축호라. 혼인지 고로 언취 이숙하니 이 불아 휴기란데 언기 사복홀이라 부예라 아행 기하여 언체 기복홀이라 불사 구인이요 구이 신특은 성불이 부나 역지 이인이라 부예라 아행 기하 삼장이라 자 1장은 저 그 다음에 고, 뭐 저, 원래 커, 저, 거, 가 이렇게 되겠죠? 저, 거, 가. 그 다음에 2장은 축, 숙, 휙, 복. 그 다음에 3장은 복, 복, 복이죠? 무복자, 복, 특.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느냐 또 익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참 좀 안 하세요. 참 좀 안 하세요. 그 다음을 하려면은 무지무지 길어가지고요. 제가 중간이라도 나갔으면 무리해서 할 텐데 다음 시간에 합시다.